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하나를 읽어드릴 건데요. 이병천 작가의 귀싸대기를 쳐라라는 작품입니다. 귀싸대기를 쳐라? 왜죠?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고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라고요? 이제부터 왜 귀싸대기를 때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재미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귀싸대기를 쳐라. 이병천. 퇴근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뺨을 얻어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장마가 한창이던 6월 중순의 일이었다. 서너 명의 괴한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신고였다. 그렇다고 문매를 맞은 게 아니었고 집단 폭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딱 한 차례 뺨을 얻어맞았을 뿐이었다. 이 희귀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은 수사계 민형사였다. 그는 일선 파출소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대충 검토한 뒤에 피해자 정병억을 경찰서로 소환했다. 20대 후반으로 그 나이에 벌써부터 무슨 사업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내였다. 아닌 게 아니라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고 눈이 좀 작은 걸 제외한다면 정말이지 그냥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이랄 수도 있었다. 물론 얼굴색이 19공탄도 못 되는 9공탄처럼 까맣다거나 뱁새 눈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양심을 의심할 일은 아니었다. 옛 시조 한가락에서도 이미 그 점을 경계하라고 충분히 이르지 않았던가. 까마귀 검다 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다만 민 형사는 사건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직감할 수 있었다. 한쪽이 효모가 과다하게 첨가된 찐빵처럼 잔뜩 부풀어오른 정의 뺨은 볼수록 우스꽝스러웠다. 본래 새우젓처럼 인색하고 작았을 그의 왼쪽 눈은 밀려 올라간 근육 때문에 완전히 감겨져 있었다. 그런데다가 되게 얻어맞은 뺨은 아주 거무죽죽할 정도로 멍이 들어서 양쪽 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인간 형상을 창조했다는 조물주가 그 작업 중간에 얼굴에다가 진흙을 붙이다 말고 용변이라도 보러 갔다면 영락없이 그 꼴이었을 것 같았다. 그만큼 멍든 뺨이 아예 진흙빛이었는데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지 않은 것만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천만 다행이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말도 없이 뺨만 때리고 내뺐다는 거요? 웃음기가 좀 가신 듯 싶어지자 민형사가 담배를 빼어물며 거듭 확인했다. 그는 담배 맛을 제대로 찾아 음미할 줄 아는 남자가 분명했다. 입안에 신침이 아직 남아있을 때 피워야 담배는 나름대로 화학 반응을 거쳐 비로소 단맛을 내는 법이다. 웃음이란 게 신맛을 띠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예, 말은커녕 웃지도 않고 그 새끼들이 꼭 저승사자 마냥. 정은 아직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숨을 씩씩거리며 대답했다. 귀담아 들어보니 그의 음성 역시 지게를 어느 한쪽으로 힘들게 지고 가는 것처럼 자꾸 기우는 느낌이었다. 물어보나 마나 뻔했지만 민형사는 그 밖에도 혹시 놈들 중에 아는 얼굴은 없었는지 남에게 원한 살 일이나 치정관계의 일은 없는지 하나하나 캐물었다. 원한이든 치정이든 범행 동기가 그중 하나에 있다면 범인들도 불과 열 손가락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캐봐야 할 일이긴 해도 정이 실토하는 내용 중에는 특별히 혐의를 둘 만한 게 없었다.
민 형사는 담당자에게 범인들의 몽타주 초안을 그리도록 의뢰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런 뒤에 민 형사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다. 비록 진흙을 한꺼풀 입힌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이 된통 부어오르긴 했지만 기껏해야 뺨 한 대에 지나지 않는 싱거운 사건인 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정병옥을 후련하게 응징했던 그날 밤, 우리는 어느 한갓진 삼겹살 집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짜릿하고 은밀한 감동을 즐겼다. 벌써 두 번째 맛보는 자리였다. 물론 그까지 삼겹살 맛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린 손맛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손맛이 틀림없다면 그 짜릿함을 피부로 직접 맛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정의 뺨을 올려붙인 사람이야말로 나였기 때문이다. 빗물에 적당히 젖어 있어서 생고무처럼 찰싹 달라붙던 뺨의 감촉은 정말이지 좋았다. 그러니 다른 세 명의 내 동료들이 대리만족을 얻는 데 그쳤을 짜릿함과는 아무래도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옳겠다. 그나저나 우리 모임에 뭔 이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박 씨가 그때 뜬금없는 제안을 했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해괴한 그물에 걸려 다니던 직장에서 떨려난 뒤 결국 우리가 일하는 곳까지 흘러들어온 동료였다. 이를 귀천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김이박, 최유정이 고루 무리지어 일하는 직장에서 귀동량이라도 적잖이 한 이력 때문인지 박씨는 우리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금리박은 최유정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처음 우리에게 퍼뜨린 것도 그였다. 그런 그가 지금에 와서는 우수나 마발이나 그게 그거라고는 하지만 건질 것은 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만 가랑이가 찢어지게 기다린다는 시내 도심거리를 맡고 있었다. 물론 서열이 그렇게 정하는 일이라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도토리도 선후가 없을 수 없으며 우리와 같은 환경 미화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이가 서로 다른 판에 갑계라고 붙이기도 그렇잖아. 우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이 씨가 말을 받았다. 누군가가 갑계로 정하자고 앞서 의견이라도 낸 듯한 어투였다. 의열단은? 그렇게 말한 건 최 씨였다. 어디서 갑지게 주워온 말인지는 몰라도 항일 의병 활동이라도 펼치는 듯한 비장한 각오가 서린 제안이었다. 하기야 우리가 새벽마다 주워 모으는 쓰레기들 중에는 귀하고 값나가는 물건들도 아주 없지는 않다. 1캐럿이 넘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나 자수정 목걸이만 말하는 건 아니다. 아직 얼마든지 두고 써도 좋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가전제품으로 생각지 않게 횡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매양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칠칠칠 못한 것들이 봉투에도 넣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쑤셔박은 서답 조가리만 줍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친금에 계속하는 말이지만 비록 더럽기는 할망정 정당하게 쓰고 버린 생리대 정도는 우리가 함부로 탓할 성질의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인간 말종들이 숨어서 사정하고 내뱉은 추악하고 엽겹고 냄새나는 찌꺼기들은 세상에 얼마나 지천으로 널렸던가. 의열단이라는 명칭을 두고 우리는 잠시 설왕설래했다. 우리들 낮은 어깨를 잠시나마 으쓱거리게 만드는 그럴싸한 말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누구도 발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주석편자처럼 아무래도 주제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때 박 씨가 잘 구워진 삼겹살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다 말고 불쑥 입을 열었다. 그냥 귀싸대기과는 어떨까요? 한동안 우리는 그 말의 의미와 또한 그 의미가 안겨주는 묘한 울림에 잠겼다. 우선 귀싸대기라는 말부터 그랬다.
그냥 놈들의 뺨을 때린다고 했을 때는 구두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것처럼 영 개운치가 못했는데 그걸 귀싸대기라고 바꾸는 순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직장의 조직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슨 과라는 별칭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직장인 출신의 박씨다운 빛나는 아이디어였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껏 시청 청소계에 소속된 말단 중에서도 말단이 아니던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라면 개의 상급 직위가 되지 않는가 말이다. 귀싸대기는 귀와 뺨의 얼음을 가리키는 말로 아마 속어일 것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그 부근을 일컫는 비슷한 단어들을 떠올려가며 한동안 뜻하지 않은 입씨름을 했던 게 사실이다. 사투리인 귀볼대기도 언급됐지만 뺨의 아래쪽만을 지칭하는 듯했고 마찬가지로 귀퉁백이나 귀퉁머리, 귓방맹이 같은 방언도 어감이 몹시 강하긴 하지만 너무 귀 쪽으로 쏠리는 듯하다고 해서 논외로 했다. 귀 뺨이나 귀 쌈이란 말도 있긴 했지만 그냥 뺨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역시 성에 차지 않았다. 그것들에 비하면 귀싸대기는 우선 이 말이 지칭하는 부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고루 넓었으며 어감 또한 강하면서도 포용력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일부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난데없이 귀싸대기과가 신설되었으니 실제로는 개라는 단위의 하급 조직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주제일망정 비록 비밀결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 나름대로는 엄연히 과 부서원으로 승급하는 일석이조의 큰 쾌거를 이룬 셈이다. 시청 청소계 귀싸대기과. 그건 좋은데 싸대기를 올려붙이는 일은 쉰! 다혈질인 데다가 목소리가 우렁우렁 큰 최 씨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운을 떼자 연장자 이 씨가 사위를 둘러보며 바람소리를 냈다. 자리를 오가는 손님도 없고 주인 내외는 멀리서 모기를 쫓느라 정신이 없긴 했다. 그러고 보니 재수 없이 밖에서 날뛰다가 굵은 빗줄기에 맞아 죽을까봐 한사코 술청으로 피난을 오는 모기떼들이 사방에 손먼지처럼 자욱했다. 최 씨가 다시 모기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다. 때리는 일은 아무래도 유 씨가 도맡는 게 좋겠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내가 바로 유 씨였다. 동료들이, 아니 우리과 부서원들이 잠시 내 눈치를 살폈다. 어쩌면 그건 새삼스런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었다. 누가 때릴 것인지는 무슨 제비뽑기 따위로 결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처음 일을 앞두고 우리는 각자의 손을 내밀어 서로 비교해 본 적이 있었다. 쓰레기 임시 하치장에서의 일이었다. 누굴 할 것도 없이 동료들의 손은 하나같이 크고 우악살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잔악개나 칼질을 받아온 부엌 나무도마처럼 거친 데다가 온통 상처투성이기도 했다. 눈에 빤히 내려다 보이던 거친 손들이라는 그 공통점은 한순간 독한 담배 연기처럼 우리들 폐부를 싸하게 훑고 지나간 게 사실이지만 그걸 신경 쓸 계제는 아니었다. 물론 처음부터 비교해 볼 가치조차 없이 키나 덩치도 그렇지만 손바닥은 단연 내 것이 압도적으로 컸다. 하기야 조물에게 아이들까지 잘도 주워 섬기는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처럼 나도 한 손만으로 농구공을 수월하게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럴만도 했다. 당분간은 그대로 밀고 나갑시다. 최 씨도 손바닥이 근질거리거든 연습을 좀 하시든지. 진짜 연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라도 하듯 때마침 박 씨가 자기 손목을 탁 소리나게 쳐서 모기를 잡아가며 아주 실감나는 말을 했다. 그 바람에 우리는 모처럼 웃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사람들과 원수 척질 일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딱 한 대씩만 때리기로 약속했잖소. 그러니 그 한 대나마 아주 제대로
맵게 때릴 수 있었으면 해서 유 씨가 좋겠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지. 그 원칙도 지킬 줄 모른다면 우리가 오히려 놈들한테 얻어 터져도 싸지. 박 씨와 최 씨가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는 말투가 의형제라도 맺는 자리처럼 살갑게 들렸다. 실은 유비나 관우, 장비처럼 역사에 드러내놓고 거창하게 의형제를 맺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비슷한 만큼은 제법 흉내를 냈다고도 할 수 있다. 쇳덩이나 바위처럼 굳게 비밀을 지키자고 약속하면서 그때도 구석진 삼겹살집에 숨어서 각자 손가락에서 조금씩 짜낸 피를 소주에 섞어 나눠 마셨기 때문이다. 정통으로 때린다고 노력은 하지만 재수없게 용코로 안 맞을 때도 있을 텐데요. 내가 한마디를 했다. 평소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잘 겨눈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남의 뺨을 제대로 명중시켜 때리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반사적인 방어 동작으로 손을 들어 막는다거나 그냥 순간적으로 어깨만 움츠려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때린 사람이 오히려 진땀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아주 극도로 흥분해져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해지기도 한다. 그런 때는 발로 그냥 배때기를 걷어차기로 합시다. 누구든지 동작 빠른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듯 목소리 큰 최 씨가 말을 받았다. 처음 우리들 결사의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최 씨였다. 그 봄날 최 씨는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수레에 싣고 와서는 앉아서 땀을 식히던 우리 일행을 상대로 전에 없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좀채 노기가 진정되지 않던 최 씨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관내 변두리 동사무소가 새로 사무실을 신축하고 제법 멋들어지게 조경을 마친 지 벌써 석 3년인데 까닭도 없이 두억으로 적송이 시름시름 죽어가더라고 했다. 투명하고 밝은 수피와 아름다운 수형이 돋보이는 참말 아까운 나무였다. 동장부터 용역까지 동사무소가 모두 나서다시피 해서 매일 기름진 흙을 북돋워주기도 하고 영양주사를 놓았지만 나무는 끝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원인이나 알아보자고 나무를 캐기로 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 옮겨 심는 나무들은 고사 방지를 위하고 운반에도 용이하도록 뿌리를 감싸놓기 마련인데 그걸 풀어헤치지도 않고 그대로 심어 놓았더라는 것이다. 그것도 자전거 튜브 같은 것으로 어찌나 칭칭 동여맸는지 뿌리가 서로 송곳처럼 생겼더라도 밖으로 헤집고 나온 잔뿌리 한 가닥 없을 지경이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큰 나무의 뿌리를 기껏 늙은 호박 덩어리만 하게 싹둑싹둑 잘라서 싸맨 데다가 삽이 아니라 호미로 일을 했는지 땅을 깊이 파지도 않고 묻어둔 터라 수호지의 노지심까지 불러올 필요도 없이 작대기 같은 아이 혼자서도 너끈히 뽑을 수 있겠더라는 얘기였다. 죽든지 살든지 나뭇값이나 받아 챙기면 된다는 심보겠지요. 아니네. 오히려 죽기를 원했겠지. 나무가 죽으면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할 텐데요.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업자 잘못이 아니라 현장 일꾼놈의 소행이 틀림없어. 따는 그렇지. 저마다 한마디씩 부조하는 사이에 천성적으로 심드렁하게 세상을 사는 지들은 구렁이가 한낮에 풀숲으로 미끄러지듯 하나 둘 빠져나가고 남은 게 바로 우리 넷이었다. 물론 우리라고 해서 똑같은 세 끼 밥 먹고 날이면 날마다 무슨 기운이 철철 흐르고 또 남아둘 리는 없었다. 그러니 매양 사돈집 팔촌의 일까지 방아깨비 날뛰든 열의를 내고 덤벼드는 천둥 벌거숭이들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묘한 것이다. 일이 제대로 되려니까 고단함도 잊은 채 우리가 우연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참말이지. 나무 쪽에서 보자면 그놈이 바로 전설 속의 도척이네 그려. 경찰에 고발하지.
어쨌답디까? 고발하면 뾰족한 수가 나옵니까? 기껏 벌금 몇 푼일 텐데. 할 수 있다면 그런 놈은 그저 대로변에 세워두고 귀싸대기나 한 대 속 시원하게 쳐댈 수 있다면 최고죠. 최 씨가 그렇게 말하며 못내 섭섭한 듯 혀를 찼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게 욕이나 한 바가지씩 퍼붓고는 끝낼 일이 분명했다. 그때 화제를 다시 이은 게 나였다. 우리가 그놈을 찾아내서 정신이 번쩍 들게 손 좀 봐줄까요? 나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반짝하고 빛을 냈다. 그 며칠 후 우리는 그 나무를 직접 심은 작자가 김승곤이라는 인물임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40대 중반처럼 보였는데 당시에는 어느 도로 공사장에서 10장 아래 5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가만 살펴보고 돌아온 최 씨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는 더도 덜도 말고 꼭 처삼촌묘의 벌초라도 하듯 매사가 그냥 신용이거나 건성이어서 동사무소에 나무를 심은 장본인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느 하루를 태길해서 그의 뒤를 밟았다. 그러나 첫날은 포기해야만 했다. 그가 술에 너무도 취해 있었던 것이다. 1인분만 더 시킬까? 연장자 이 시간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다. 그렇지만 나는 모기를 쫓는 척하며 딴전을 피우는데 고맙게도 박 씨가 대신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1인분 더. 남의 이목을 피하느라 구석진 곳에 앉았더니 모기가 더 극성이었다. 그나저나 다음에 손을 좀 봐줄 사람이 누구 없을까? 우리 아파트에서 매일 밤 술 처먹고 부부싸움 하는 놈. 에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맞을 놈들이 어디 있어? 박 씨와 이 씨가 서로 번갈아 묻고 대답했다. 하기야, 우리는 처음 김승곤을 때리고 돌아온 날 밤에 조금은 깨름칙한 구석도 아주 없지는 않았었다. 멀쩡한 나무를 죽인 죄가 무겁고 사기꾼도 틀림없는 사기꾼이 분명했지만 그는 사실 잡범에 지나지 않기도 했다. 큰 도둑들이 보면 참말 유치할 정도였고 그 나름대로는 먹고 살기 위해 요령을 피워대며 기껏 군뱅이처럼 뒹구는 재주밖에 가지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우리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던 것이다. 어차피 감옥에 가기로 한 놈들은 법에 맡긴다. 그렇지만 마땅히 감옥에 가야 할 놈이로 돼 아직 들키지 않고 숨어있는 놈을 찾아낸다면 용서하지 말자. 그리고 비록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참으로 얄미우면 반드시 귀싸대기를 치자. 창구에 편히 앉아서 세금을 받아놓고 말이지 다른 손으로는 그 세금을 슬쩍 도둑질하는 놈들은 어떨까? 그렇게 말한 건 역시 큰 목소리 겸 다혈질 최 씨였다. 두 번째 대상자였던 정병옥을 고른 건 나였지만 첫 번째 대상자 김승곤을 선정한 데 이어 최 씨는 확실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짚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쑥 되물었다. 좋긴 한데 그런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땅히 대꾸할 얘기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포도를 따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자 그건 신포도일 것이라고 포기했다는 이솝의 여우처럼 잠시나마 아주 낙담을 해야만 했다. 그때 박 씨가 입을 열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우리 같은 놈만 빼고는 십중팔구 돌아본답디다. 최형 말처럼 앉아서 세금을 받는 놈 중에서 돈을 물쓰듯 하는 놈 하나를 물색합시다. 까짓건 억울하면 신고할 것이고 뒤가 구리면 얼굴을 쌓아주고 가만히 있겠지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죠. 좋아. 다들 눈 부릅뜨고
열심히 그물질을 해보자고. 내일 새벽 일을 위해 이만 파하고 이제 다들 돌아가서 마누라 품이나 팝시다. 내게는 의식적으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연장자 이씨가 익살스럽게 웃었다. 넷 중에 호랍이는 나뿐이었다. 호랍이라고 내 스스로 표현은 했지만 나는 사실 노총각이었으며 노총각이든 호랍이든 눈 밑에 코고 코 아래 입일 뿐더러 윷판의 개걸간이라고는 해도 노총각 행사를 하는 일이 스스로 민망하고 황송해서 나 혼자 두고 쓰는 말이 호랍이었다. 물론 이 씨가 내 심사를 뒤틀자는 건 아님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어 차례 내게 맞선을 주선하기도 했던 것이다. 동료들이, 아니 우리과 부서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 둘 흩어져 갔다. 나는 어디든 기어들어가 독한 소주 한 잔쯤 더 마시고 싶어졌다. 비는 다행히 그쳐 있었다. 거기 가로등 하나가 외눈박이처럼 허공에 달랑 매달린 채 내 눈을 아프게 쏘아보았다. 그렇지만 그 가로등 역시 자기 뒤편의 검고 아득한 밤하늘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작고 초라하기만 했다. 내가 만약 가로등이라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어둡고 막막한 내 빈 방이야말로 바로 그 밤하늘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참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술 취한 사람들처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남자라는 성의 족속들이 지구 북반구의 N극에 모여 산다고 가정한다면 여성들은 아마도 남반구 S극 주변에서 살아가는 족속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확실하다면 나는 북반구 중에서도 극점인 북극에서만 살 수 있는 부류라고 자부한다. 이 말은 동성끼리는 서로 거칠게 밀쳐내고 이성은 그만큼 격렬하게 끌어당기는 자성을 내가 유독 아주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아니, 더 쉽게 말하자면 나는 누구보다 남성적인 사내라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 준 것 없고 빼앗긴 것은 없지만 나는 동성인 남자들을 뱀처럼 꺼리는 데 비해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언제나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내 나름대로 직감되는 구석이 한 군데 있긴 하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들 본래의 자성을 버리고 중성화했기 때문이다. 술에 물이라도 삼투된 것처럼 미지근하고 힘얼건하게. 그 바람에 나는 오늘까지 호랍이, 아니 늙은 총각으로 산다. 술 한 잔을 더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하나 빼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순전히 외로움 때문이다. 빈 방으로 기어들어갈 일이 죽는 일만큼이나 싫어진다. 그렇지만 동료들과 은밀하게 작당해서 벌여온 일들로 문득 가슴 벅찰 만큼 짜릿하고 행복해진다. 하룻밤쯤 뜬 눈으로 지샌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주 피곤해서 견딜 수 없어지면 어느 골목길에 수레를 잠시 세워두고 눈을 좀 붙이는 요령을 부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나도 김승곤 그 작자처럼 귀싸대기를 얻어맞게 될까? 김승곤이나 정병옥은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맞아야 했는지 경찰에게 과연 고지고대로 실토했을까? 그날 한적하고 어둑한 지하주차장에서 우리가 갑자기 에워싸자 정병옥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제 딴에는 주먹 패거리들 사이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라도 하듯 늦가을 까치 독사처럼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외쳤다. 너희들 뭐야? 한마디만 여쭤봅시다. 큰 목소리 최 씨가 목청을 낮춘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넷이서 함께 에워싸고 있기는 했지만 조금은 겁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는 일도 범죄 가운데 하나가 분명했다. 뭘? 정병옥 씨 맞죠?
며칠 전 새벽에 혹시 오거리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 재떨이를 꺼내 그대로 도로 위에다 탈탈 턴 적이 있지 않소? 그건 왜? 있어 없어? 당신들 경찰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긴장을 풀었는지 그 순간 정은 목덜미의 힘을 스르르 풀면서 조금은 방심한 자세로 최 씨 쪽을 바라보았다. 높낮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놈의 뺨이 내 뺨과 완전히 평행으로 놓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 팔을 뻗어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다. 비를 맞아서 촉촉하게 젖은 탓에 습기를 머금은 진짜 천연가죽처럼 뽀독뽀독한 녀석의 뺨이 일순 내 손바닥과 강한 마찰을 일으켰다. 서너 걸음 앞으로 벌렁 나가떨어진 정병옥을 최 씨와 박 씨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정은 한동안 얼이 빠져버린 듯했다. 얼굴은 얼이 깃드는 굴이라고 한다. 그 얼굴이 텅 비어 횡댕그렁하게 보였다. 최 씨가 그의 어깨와 잔등을 지압이라도 해주듯 가만가만 주물렀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려 처음 김승곤에게 했던 것처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를 그에게도 똑같이 퍼부었다. 당장 꺼져, 쥐새끼 같은 놈아. 정이 비척거리며 걸어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우리도 주차장을 빠져나와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빗물에 찰박거리는 우리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방금 전 정병옥의 뺨을 내려치던 소리를 그대로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거칠게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 사이로 듣는 발자국 소리야말로 그보다는 몇 배나 더 큰 소리였다. 민 형사에게 두 번째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한여름날에 생성됐던 별스런 태풍이 막 소멸된 직후의 일이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건 정황 그리고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 적은 다음 비로소 상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맞을 일을 했으니까 맞았다는 생각은 안 드시오? 아무리 형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넘겨짚는 건 도리가 아니었다. 민 형사는 그걸 얼버무리기 위해서 상대에게 미소를 보였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얼굴에 진흙을 갖다 붙인 듯 퉁퉁 부어 있었다. 본래 살집이 많은 얼굴이라서 그런지 첫 번째 신고했던 남자보다 더 세게 맞은 것처럼 보였다. 안기문이란 이름을 가진 50대 남자였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말입니다. 이름만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치고 달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신고해놓고 범인을 잡아달라는 거요? 아니 대꾸를 하지 못하고 양손을 비비적거렸다. 처음 신고했던 정병옥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제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대질 신문해보면 무엇인가가 분명 나올 것이다. 미리 정병옥을 소환해 둔 건 잘한 일이었다. 민 형사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어쨌거나 딱 한 대 맞았는데 뺨이 그렇게 부었단 말이오? 말도 마시오. 영락 없이 곰발바닥 같은 손으로 꼭 떡 매치든 내려치는데 그 길로 그냥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민 형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찬찬히 궁리해보기 시작했다. 우선 떠오르는 건 원한 관계였다. 물론 미심쩍은 바가 없는 건 아니었다. 피해자 두 사람 다 한 대씩밖에 맞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었다. 사실 민 형사는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사건을 서둘러 해결하고픈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그냥 밀쳐둔 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언론에도 아직 보도되지 않은 개인적 사건이라는 성격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이른바 영양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나중에 사건이 갑작스럽게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두는 게 옳을 것 같았다.
아참, 혹시 정병옥이라는 이름을 아쇼? 그런 이름은 기억이 없는데. 알았어요. 따라오시오. 민형사는 정병옥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을 데려갔다. 그러면서 두 피해자가 처음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을 눈여겨보았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게 분명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이 확인되면 무엇인가 하나만큼은 공통분모가 찾아질 것이다. 민 형사는 그 수수께끼를 염두에 두면서 두 사람을 향해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건 형사사건이요. 이 말은... 그는 일부러 말을 자른 다음 눈을 부라리며 정과 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안기문은 얻어맞은 자리에 갑자기 경련이라도 이는지 뺨을 어루만졌다. 두 사람이 피해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호만 받을 수 없다는 뜻이오. 알겠습니까? 싸라기 밥만 먹고 자란 사람처럼 말끝마다 일부러 톡톡 부러뜨린 듯한 토막말로 다그치던 민 형사가 느닷없이 미끈한 존경 어미를 썼다. 그러나 그건 말뿐이었지 오히려 더 살벌하게 들렸다. 정과 안이 뜨악한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민 형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시간을 줄 테니까 그놈들이 왜 때리고 도망쳤는지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보쇼. 에어컨을 일부러 끄고 선풍기 하나만 돌리는 듯한 비좁은 실내는 무척이나 갑갑하고 후덥지근했다. 정과 안은 벌써부터 땀으로 목욕하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비대한 몸집의 안기문은 이마에서부터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재미있는 건 똑같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서 부어오른 쪽에서 눈에 띌 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의 땀이 흐른다는 사실이었다. 밖으로 나온 민 형사는 몽타주를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 그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두 사람의 기억을 종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폰 하나를 찾아 귀에 꽂은 채 미결 사건의 파일을 꺼내 건성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라는 지침을 충실하게 사수하고 있는 수사계 사무실도 덥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동선의 길이를 줄이는 게 피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도 했다. 그 지혜를 발휘하기라도 하듯 몽타주 담당이 가필 작업을 끝내고 방을 나선 뒤에도 민 형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이윽고 그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민 형사의 귀에 잡히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어쩌다가 그 새끼들에게 당했습니까? 님이를 우리끼리인데 한번 말해봐요. 그래야 범인들이 누군지 짐작이라도 해보죠. 나한테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그지랄을 합디다. 아무래도 할 일 없는 경찰놈들 소행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방 도청되지 않을까? 쓰반,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지. 난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오. 에이, 시방 우리끼리 중고생들처럼 흡연검사나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망나니 새끼들이 뭐라고 하더란 말이냐 이거죠. 누구누구 남편이냐고 묻습디다. 그래서요? 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민 형사는 재빨리 사환을 불러 안기문이라는 이름을 적어주고 가족관계를 조회해보라고 일렀다. 방에서는 끊겼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휴, 아저씨도 참 어지간히 독종이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고했소? 억울해도 쓰바, 그냥 재수 없이 똥통이 한번 빠진 셈 치고 죽치고나 있지. 부하가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건 나도 그래요.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렸다고 5만 원, 아니 500만 원을 벌금으로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약오르지는 않았을 거요. 혹시 그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 특별히 기억나는 놈들이 없어? 가만, 새벽길 오거리 신호등이라. 그때
사환 아이가 대단한 사실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민형사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복사해온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는 놀랄만한 정보가 있었다. 안기문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악덕 사채업자인 남편이었던 것이다. 그 부인은 평범한 어느 가정주부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불과 7년 만에 무려 100배도 넘게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은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여자였다. 민 형사는 무릎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범인들이 누군지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그들은 의적 일지매나 홍길동을 모방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옛적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재산을 빼앗는 대신 귀뺨을, 그것도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딱 한 대씩만 매우 호되게 때린다는 사실 정도였다. 그렇다면 안과 정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형사는 그들을 때리고 다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린아이들 같은 호기심이 일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고무되고 격양된 감정으로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길을 지나가던 아름다운 청년 둘이서 어느 때던가 한참 동안이나 내 수레를 밀어준 적이 있다. 그들은 수레를 미느라고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끝없이 무슨 얘긴가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이건 숨김없는 고백이거니와 나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게 마치 유일한 감사 표시이며 무의의 답례라도 되는 듯 그들의 대화를 새겨들었는데 그때 내가 얻어배운 단어 하나가 분수 넘게도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이 우리 같은 환경미화원을 얕잡아 보고 천민 취급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수레를 멈추고 그들에게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건 그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좁은 소견머리로 따져봐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수레 뒤를 자청해서 밀어주는 청년들이 내 처지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고 있을 리는 만무했다. 묵묵히 수레를 끌며 나는 대신 그 단어 하나만을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겼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배운 티가 풍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물었다.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나는 그들이 뜻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행색이 꾀죄죄한 나를 기피했던 건 아니라고 믿는다. 다만 그들은 천민자본주의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보자면 약간의 오해를 했을 게 틀림없다. 생각해보라.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불안당 같은 젊은이가 느닷없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가정주부나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남자들을 붙들고 천민자본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어쨌든 이제 나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표현은 사실 천민이라고 하지 말고 쓰레기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쓰레기 자본주의라고 말이다. 쓰레기야말로 당신의 전문 분야니까 하고 몰아붙인다면 좀 섭섭하다. 이를테면 당연히 입에 넘기지 말아야 할 불량식품을 꿀꺽 삼켜버린다거나 비록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할 때 그 배변물은 유난히 역겹고 냄새가 지독한 법이다. 앞에 말한 자본주의가 바로 그렇다. 필요 이상 포식하고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토해내는 상태가 아니던가. 매일 새벽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에 짓눌리며 내가 확인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쓰레기 자본주의. 여름 내내 우리는 상사병 앓는 바람난 도깨비 때처럼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며 남의 귀싸대기를 정신없이 때리고 다녔다. 다시 내식대로 고쳐 말하자면 그만큼 쓰레기를 즐겨 치우고 다녔다는 말이다. 정말이지 행복하고 신이 났으며
무엇보다 보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귀싸대기과의 세 번째 행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느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받는 직원 하나를 대상으로 벌인 일이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세금을 도둑질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를 추궁하지도 않았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만 물었었다. 네 번째는 일부러 부녀 운전자들만 골라 접촉사고를 낸 다음 고액의 위자료와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챙겨왔던 기사 하나가 귀사대기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는데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걸치고 병원이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길목에서 우리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다음 대상이 아마 그 파렴치범이었을 것이다. 그는 새벽에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와 시내 변두리 모텔에서 나오는 길에 아귀 같은 우리와 맞닥뜨려야 했다. 꼭두 새벽에 놈이 탈선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지켜본 연장자 이 씨가 부랴부랴 우리를 소집했었다. 이른 아침부터 맞아야 했던 사람은 그가 최초였고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한 사람도 그가 최초였다. 우리는 모텔 주차장에서 그 어린 소녀가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손찌검을 감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 밖에도 우리 표적이 되어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한 사람은 많다. 자기 상점 앞에 주차하는 차량마다 날카로운 못으로 깊숙이 긁어놓거나 교통경찰에게 억지를 써서 기어코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도록 해왔던 상인. 사채놀이를 통해 두세 가정을 절단내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채무자 여성에게 강제로 몸을 팔도록 알선하고 그 돈까지 챙겼던 한 마녀의 남편도 우리 그물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특히 그는 주종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범죄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짙은데 용케 범망을 피했는가 하면 자기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에 재산을 딴 곳으로 빼돌린 사기꾼 사내였다. 내 말을 듣는 이들은 이쯤에서 우리가 힘없고 말 못하는 날파리나 잡고 다닌 셈이 아니냐고 평가절하를 할지도 모르겠다. 성급한 그들을 위해서 먼저 밝히지만 그건 결코 아니다. 어떤 한 언론인과 정치가 그리고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성상납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한 놈도 우리와 각자 한 번씩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면 수긍하겠는가? 내가 앞에서 파렴치범이라는 말을 구사한 적이 있던가? 사실 이 말처럼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용어도 따로 없는 듯하다. 염치를 깨부순 죄? 잘 알다시피 법률 용어들이란 실험실의 핀셋처럼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용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법이다. 그런데 유독 이 표현 하나가 우리 법률 사전에 올라있고 심지어 법률 용어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그 괘씸죄와 더불어 우리 사회 태반의 범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다양하거나 부피가 큰 것들은 추상의 끈이 아니면 묶기가 어려운 것일까? 어쨌거나 귀싸대기 한 대에 저 멀리 나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빌거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즉석에서 다짐하는 이들도 더러 없지는 않았다. 믿지 않는 이들도 많겠지만 그럴 때면 우리 역시 가슴이 몹시 아팠다는 점을 고백한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멋진 일을 잠시 접고 파업을 하기로 한 건 아니었다. 때마침 괭이 갈매기처럼 눈매가 매서운 사내 하나가 쓰레기 하치장이 나타나 이것저것 탐문하고 갔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경찰에 고발된 우리들의 행각은 단 두 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얘기도 들린다. 어쨌든 큰 목소리 최 씨와 나는 아예 그참에 청소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비교적 얼굴이 덜 알려졌을 연장자 이 씨와 박 씨는 그대로 남았는데 그 편이 경찰 동정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최 씨와 나는 그 뒤 공사판에 뛰어들어 잡일을 했다. 주로 개인 가옥이나 연립주택을 짓는 일이었다. 인절미 잘 만드는 연이 수제비를 못할 리 없다는 속담처럼 건축일은 청소일보다 더 어렵지도 않았고
힘들 것도 없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집을 짓는 일 역시 쓰레기를 치우는 일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그게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둔하기 그지없는 나로서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어 그저 벙어린 냉가슴 알듯 할 뿐이지만 어떤 한 가족의 밝은 웃음소리가 방벽을 빙 둘러 휘돌고 때로는 그 구성원들의 깊은 탄식과 한숨이 머물다 가기도 하는 공간. 그걸 짓다 보면 비록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참 좋았다. 그래서 집 일을 할 때면 누군지 모르는 그 집 가장의 마음이 되어 벽돌을 올리고 모래를 퍼날랐던 것이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셋이나 넷쯤, 아니 한둘만이라도 딸린 가장의 마음으로서. 이따금 삼겹살을 굽다 말고 최 씨와 나는 여름의 일들을 떠올리곤 한다. 더러는 그 삼겹살 구워지는 자욱한 냄새처럼 불현듯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 뺨을 맞은 뒤 아프고 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들의 행위는 어쩌면 그냥 단순하고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실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은 순박하고 무구하게 짝이 없을 사람들인데 한때 우리가 이발소에서 자주 익힌 시귀처럼 삶이 그들을 잠시 속였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응징하려고 다가와 그림자처럼 에워싸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둘러보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물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뺨을 때렸듯. 어줍잖은 정의감으로 당신들이 여태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가? 당신들이야말로 크게 틀렸으니 이리 귀싸대기를 대라. 오직하게 그냥 강조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실제로 뺨을 때린 적은 없지만 전에 이런 시골 노인이 하나 있었다. 흑염소 값이 흰염소 값보다 훨씬 비싸지자 노인은 구두약을 두어 통 사서는 자기가 기르던 흰염소를 붙잡아 놓고 그걸 발랐다고 한다. 그리고는 시당에 내다 팔았다가 결국 고발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노인을 때린 셈은 아닌가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염소는 자꾸 미끄러져 도망치려고 하고 살아있는 가죽과 털에 생각만큼 구두약은 쉽게 칠해지지 않았으리라.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며 진지하리 많지 노인은 꼬박 한나절을 애써 일하고 나왔을 게 분명한데 우리가 앞뒤 생각도 없이 덜렁 찾아가 단죄를 한 건 아닐까 한다는 것이다. 너희들도 과연 양심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냐고 의아해야 할 사람들에게 구두약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기로 하자. 일본 여자들이 흑인을 좋아한다더라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듣고 젊은 날 우리는 온몸에 구두약을 바르고 밀양선을 한번 타보자는 모의를 한 적이 있다. 물론 그저 농담으로 그친 얘기였지만 우리가 그때 실제로 구두약을 그럴듯하게 칠하고 항구에 나섰다가 누군가에게 덜미를 잡혀 귀싸대기를 맞았다고 치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래서 나는 아마도 이날 이 순간까지 사위지 않은 복수심으로 그들 웃기는 무리를 찾아 헤매고도 남았을 것이다. 제발 내게 맞은 자들이 부디 발 뻗고 잠들기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지킬 박사에게 깃들었던 불청객 하이드처럼 내 얼굴의 굴에는 주인인 얼 대신 정체 모를 마구니 하나가 어느덧 들어앉은 게 분명하다. 무엇인가에 놀라 나는 이따금 한밤중에 잠을 깨고 난다. 그때마다 나를 소스라치게 했던 건 다름 아닌 내 손이었다. 그 손이 마냥 혼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내 몸의 다른 부위에 깔려 피가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릿저릿 울고 있는 손은 그냥 숨을 죽여 우는 정도가 아니었다. 뭐랄까? 자기 주인의 목을 스스로 잘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분하게 통곡하더라는 옛적 어느 의병장의 명검처럼, 아니 때를 잘못 만났음을 절통해하던 아기장수 설화 속의 용마가 벼랑에 몸을 던지며 울부짖듯 그렇게 운다. 울어.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감상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폭력을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귀사대기과 부서원들 재미있죠? 자기들이 모임 이름을 지을 때 무슨 무슨 파라고 짓지 않고 정식 조직의 명칭처럼 뒤에 과를 붙인 것을 보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귀사대기 파라고 하면 뭔가 음지에서 일하는 어둠의 모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일명 귀사대기 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들이 경찰에 잡혀서 언론에 공개가 된다면 뉴스에선 이렇게 멘트가 나갈 거예요. 자신들을 의협심으로 뭉친 홍길동들이라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뺨을 한 대씩 때린 일명 귀사대기 파가 마침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떠세요? 귀사대기 파보다는 귀사대기 과가 뭔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일단 이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들이 마음을 먹고 나름의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경위가 재미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심겨진 나무를 죽게 만든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였지요. 처음으로 귀사대기를 맞은 사람은 바로 엉성하게 일한 죄 때문에 자칭 의열단의 표적이 된 겁니다. 제대로 일해서 나무가 말라 죽지 않게 땅속에 깊이 묻어주고 했다면 귀사대기 과가 만들어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또 맞을 일도 없었겠죠. 이왕 시작된 비밀 조직은 그 후로 계속 일거리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쁜 사채업자들을 혼내주고 거리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람을 혼내주고 미성년 여학생과 모텔을 들락거리는 파렴치범을 혼내줬죠. 잘못은 분명한데 공권력이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사회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헌법이 금지하는 사적 제재가 맞는데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해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 간의 복수를 하는 건 엄격히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법은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런 야비하고 짐승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에겐 이런 복수를 꿈꾸고 실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분명히 나쁜 짓을 했으면서도 돈을 써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선 귀사대기과를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가슴속에 고여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대기를 때린 주인공과 그에게 맞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양심의 유무의 차이라고 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엔 늘 자신도 그들과 같은 귀사대기를 맞아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어줍지 않은 정의감으로 당신들이 여태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가? 당신이야말로 크게 틀렸으니 이리 귀사대기를 대라. 글쎄요. 이건 뭐랄까? 폭력을 폭력으로 막고 있는 사람의 어떤 양심의 소리 아닐까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도 그렇게 귀사대기를 맞았다면 자기는 때린 그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았을까? 라고 그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 자기가 왜 맞게 되었는지 모르고 억울해하면서요. 하지만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내게 맞은 자들이 부디 발 뻗고 잠들기를. 무슨 말인가요? 즉 이거는
맞을만 했으니 억울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주인공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자기 반성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내 속의 악마적 취미가 정의를 무기 삼아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라고요. 즉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또한 정의감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래 어느덧 내 속에 들어앉은 하이드에게 조종되고 있는 나를 깨달은 내 손이 부끄러워서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손이 울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겐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쁜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양심의 유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양심만 잘 지키고 살면 세상에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천 작가의 단편소설 귀싸대기를 쳐라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